일 다 보셨어요, 선배님? 그럼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?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해요. 잠깐이면 되는데 뭘 그러세요. 혜린 씨, 근무 시간이잖아요. 진규 씨는 좀 빠져요. 왜 끼어들어 눈치 없이. 그만 가볼게요. 그래 오빠, 나랑 가자. 나도 일 다 했는데 그만 가볼게요. 수고했어. 잘 가. 오빠도. 수고해. 오세라, 너 한선비랑 다시 만나는 거야?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? 사장님, 저희 할머니가 밥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 오시래요. 영양제 사주신 건 고맙지만 담부터 그런 거 사보내지 말라고 하셨고요. 아, 그러셨어요? 알겠어요. 할머니께서 하라신 대로 해야지. 아, 나 연습실 좀 둘러보고 올게요. 진규 따라와. 네. 뭐야? 헷갈리게. 경 오빠, 혜린이랑 사귀기로 작정이라도 한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긴. 내가 볼 때 예전하고 다른데 뭐.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 없다더니 오빠도 넘어간 거냐고. 아, 그런 거 아니라니까. 그래, 믿을게. 난 복실이랑 오빠랑 아직 끝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혜린이 기집애한테 맘 주지 말라고. 그건 그렇고 나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. 뭔데? 있지. 난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 험난한 인생에 끌어들여서 함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. 또 뭐라 그랬더라? 어, 맞아. 그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야. 이게 무슨 말이야, 오빠?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? 아, 정태가 그런 거야? 어, 정태 오빠가 그랬어. 아, 춘자야, 너 정말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? 정태는 자기 처지 때문에 널 받아들일 수 없다, 그런 뜻이라고. 그치? 맞아, 나도 그렇게 해석했어. 알았어, 고마워 오빠. 이따 집에서 봐.